한 마음 후원에 뭐 여러분들이 그 경력금을 가져왔습니다. 네, 백인철 선수 정말 잘 싸워줘서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기를 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다섯 명의 챔피언을 보유하고 있지만 네. 한국 경량급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중량급에서 백인철 선수가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아, 이승훈 선수가 이제 백인철 선수에게 꽃다발을 주는군요. 네, 뭐 친형제나 네. 같이 그렇죠.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승훈 선수도 세계 그 도전을 그 눈앞에 두고 있죠. 자, 이제 경기가 WBA 슈퍼 미들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프랜시오 오벨 메이아스 선수와 백인철 선수의 경기입니다. 지금 챔피언이 굉장히 그 객기를 부리고 있어요. 네. 예. 유만만하게 지금 쇼맨십이 아주 그 풍부한 선수네요. 네. 자, 이제 선수가 소개됩니다. 메니메스 WBA 슈퍼 미들급 타이틀 매치 12회전 시합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콩은 75kg WBA 슈퍼 미들급 챔피언 프랜시오 오벨 메리아스 챔피언 오벨 메리아스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WBA 슈퍼 미들급 챔피언 54전 50승 4패 39KO 36살입니다. 베네수엘라입니다. 도전자 백인철 선수가 소개됩니다. 6kg 도전자 백인철 선수 28살 WBA 슈퍼미들급 44승 2패 40KO의 백인철 선수가 소개되었습니다. 자, 이제 심판이 소개됩니다. 파나마의 베아 로버스 부심, 미국의 로드 타박. 네, 타박 부심입니다. 미국 부심, 사람이죠. 부심. 미국의 일부 아브람손. 아브람손 선 부심입니다. 이제 주심입니다. 미국의 메르니 서토 주심입니다. 우리나라에다 여러분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주부심들이요. 네, 주심은 세계 타이틀을 17번째 본다 그래요. 네. 네. 자,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마우스피스를 굳게 물고 나가선 백인철 선수입니다. 1회전 시작됐습니다. 백인철 선수와 오벨 메이아스 선수. 오벨 메이아스의 그 왼쪽 재벌 백인철 선수가 경기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그 머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거 좋은 작전입니다. 네. 예. 이래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왼쪽 재벌 계속 받고 있군요. 네. 넘어 그 들어갈 필요가 없죠. 백인철 선수는 외곽으로 좀 보는 것이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은 말이죠. 네. 수비를 보내고 네. 후반을 노려야 됩니다. 네, 쉴 새 없이 왼 주먹을 뻗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곳을 자꾸 그 경계를 하는 거죠.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 백인철 선수 입장에서는 들어갈 듯 하면서 안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오벨 메이아스를 조금 초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백인철 선수
Thank you.
끝까지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그래 그렇지. 딱 그다지 몸싸. 딱 그다지 몸싸. 그래 괜찮아. 그래서 옆에 가자. 가자 아파. 돌려줘, 돌려줘, 돌려줘.
Thank you.
Come on.
관중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잠시만 조용해 주세요. 11회 1분 21초에 백인철 선수가 들어오겠습니다.